무조건 진행자 사채 써가지고 방송하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면서 운영비에 보태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여게스트나 이런 사람 이쁜 사람들 돈 들이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농담 따먹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디 그런 도적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약속을 한 적이 없어. 난 시청자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시청자하고 내가 시청자하고 약속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방송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방송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시청자가 후원하면 거기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라고 기브 앤 테이크로 두 개 약속한 것 빼고는 난 시청자하고 약속이란 것 자체를 안 합니다. 유신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별탕 기획 영화도 여러분들하고 이거는 후원하고 관계가 없다. 내가 그쵸? 무조건 이거는 하겠다고 정한 거. 아, 그러니까 외부, 근데 외부 일에 펑크가 난 거 아닙니까? 유신님이 후원을 지었어요. 시청자와 상관이 없다. 후원과 상관이 없다. 근데 외부 일에서 펑크 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돈을 어디서 쓰겠어요? 외부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명도 그러면 코무새님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코무새님, 제가 지금 최근에 유신님은 너무 가벼워. 자, 코무새님,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외부일이 펑크났다고 외부일이 펑크났다고 얘기한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입이 경망스럽다고 하는데. 제가 외부일을 진행해 하면서 외부일 펑크 났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게 처음이라고 이번이. 후원이 적다. 후원이 줄었다. 후원이 줄면 내가 그걸 더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외부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외부일이 펑크 났다는 얘기는 지난 2월이 처음이에요. 갑자기 펑크 났으니까. 근데 나보고 마치 의도적으로 외부일을 펑크 낸 것처럼 아까 누구 말대로 그 오크가요제 도시바 노트북 안 주려고 거기를 질러팅을 디도스 공격했다라고 한 사람처럼 배부 대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별창을 제작 안 하기 위해서 외부일을 펑크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운영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창을 7월 19일이 저희 20주년이니까 그 전에 상반기에 끝내려고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외부일이 펑크가 났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단계에 제작만 하면 돼요. 아직 7월달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상반기가. 그리고 약속하는데 그리고 7월달까지 제작 못하고 아니 아니 망하게 된 거나 진짜 더 악재가 있으면 못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거를 그렇죠. 내가 무조건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자TV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는 거지 사자TV가 망하고 유신이 쓰러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얘기할게요. 유신님이 방송이 잘 되는 것도 유신님의 능력이고 안 되는 것도 1차적인 목표, 1차적인 그 책임자는 유신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를 할 필요도 없고 시청자들을 그러니까, 자 코무새님 저는 시청자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말에도 몸이 안 좋아서 내가 그냥 방송을 못했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없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간섭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후원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와서 코너 안 하냐, 별창 제작 안 하냐, 뭔가 단물만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간섭 충들한테 일침을 가한 거지. 코너를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는 거는 유신님이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쇼라고 하는 것은 후원 미션으로 진행되고 내가 그 빠진 적이 없습니다. 먹쇼는. 아파가지고 도저히 음식을 못 먹을 땐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변경을 했고요. 코너는 그날 컨디션이 코너를 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이면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전날에 후원이 많았을 경우에는 다음날 코너를 한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코너를 무조건 한다라고 얘기한 적 없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코너를 강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몸 상태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자꾸 거짓말로 유신이 뭐 코너를 한다고 무조건 약속했다라고 난 그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발언한 내용을 가져다 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약속을 합니까? 어쨌든 유신님 제 날짜에 코너를 못한 것도 사실이고 아니요. 제 날짜에 프로젝트도 못한 아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인터뷰 하겠다고 본, 자 본인이 사실이고.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약속이 지켜진 게 아니요.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자 별창 영화도 시청자와 제작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목표를 오브젝트를 공개를 하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그 지원 그 뭐야 배우나 스텝 공지한다고 했는데 지원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큰 손을 칠 유신님은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거 하겠다고 한 거야? 내가 사람들을 돈 주고 섭외해서 제작을 하든 뭐라든 내 돈으로 한다 그런 거니까 다른 사람이 개입할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탓할 것도 그러면 없고. 방송 중에 왜 이렇게 아니 확정을 하고 내 한다고 그래요? 합당이 아니라 내 방송에서 내 목표를 발표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협업이기 때문에 유신님 무조건 시청자들이나 이런 한다고요. 사람들도 무조건. 아 그니까요. 내 의지는 그래요. 근데 사자 TV에 그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유신님은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지키지 못한 거는 다 아니요. 아직 본인이에요. 결정이 아닙니다. 상반기 제작이었기 때문에 합리화가 많아. 아니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그러니까 못했고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그러니까 코무새님 아직도 자기가 사회생활 못 해봐가지고 자꾸 좀 양아치 노릇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세운 사람도 저고 그 책임하에 제작할 사람도 저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개그도만 본인들이 뛰어넘겠다는 거못 지켜도 아 아이 다시 또 이런 오토리버스 하는 행동이 겁니까, 어디냐 코무새님? 그러고 또 앵무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코너도 하겠다 한 것도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지금 못 하겠다 그러고 코무새님하고 그 내가 기획하는 것도 후원이 없어서 못 코무새님 하겠다 그러고 얘기가 짜증나는 게 전부 뭐냐면 다 유신님 짜증나는 게 입에서 뭐냐면 나오는 거를 다 속으로 약속을 앞전에 지키고 있어요. 얘기한 거를 본인이 막히면 다시 끌어와요. 그러니까 얘기가 네버엔딩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아까 얘기가 이미 아니라 대도서관 얘기는 이미 제가 답변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가 그러니까 할게요. 자 코무세가 네가 인정을 못하더라도 내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으면 그 내용은 끝나고 다음 내용으로 본인이 넘어갔으니까 그 내용에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그 끝맺음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앞전 거를 대도서관 걸또 꺼내와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신님이 말하는 자기 합리화를 방식이 하잖아요. 자기 변명을 내가 하잖아요. 자기 변명을 하든 합리화하든 여기까지 끌고 온 저는 것만이 또제 어디 있냐고 입장을 이런 식으로 대변해야 반명하지. 돼요. 자 지키지 코무새님. 스스로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코무새님, 저는 사자 TV 그러면 반성을 해서 아니요. 말해야죠. 아, 시청자 누구한테 여러분 피해 죄송한 준게 없어요. 걸로 코무새님, 했지만 자,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코무새님, 그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요. 어려워요. 코무새님, 내가 계획을 세웠고, 아니 내가 그 돈에 대한 시청자들한테 유신님이 목표를 그 세웠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그 책임을 목표를 내가 다 지키지 졌습니다. 못해서 죄송하고 그러니까 코무새님, 힘들었다.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최소한 유감 표명은 유감이 하십시오.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한 것의 모든 책임을 내가 졌기 때문에 내가 빚을 졌고,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시청자는 그 피해를 본게 없어요. 시청자들한테 하겠다고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별창을 올해 상반기에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거 제작 못한다고 해서 시청자가 피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시청자하고의 약속은 중요하지 아니, 않다는 나는 그런 거네요.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 제가 올해 4대 계획을 발표할 때도, 저는 사자 TV를 운영하면서 이런 플랜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어떤 시청자와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투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유신 그걸로 별창 제작하겠다고 하면서 후원 좀 해달라고 하는 아니요, 나 그런 적 후원해주신 없어요. 분들도 아니요, 있었고 아니요. 나는 분명히 구분을 방송 했어요. 중에 후원해주신 분들도 아니요, 아니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 나는 아닙니까? 구분을 분명히 했어요. 그 별창 제작에 시청자 후원 안 받는다고 얘기를 아니 했고, 지금 유신님의 본인 후원도 나머지 후원은 지금 내가 유신님 자기 방송하는, 후원도 내가 그 전체에 방송하는 다 것에 포함된 제한을 했어요. 후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들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신님이 클린시 캠페인 하니까. 유신이 뭘 하니까 그걸 지지하는 입장에서 방송에 후원할지 몰라도 그건 그분들의 입장이고 유신님은 저는 항상 그 이런 식으로 비용으로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그 내가 뭘 비용으로 하겠다. 나는 야, 그 내가 이런 비용으로 거 하겠다. 최소한의 후원을 그 방송이나 그걸 사자 다 TV 운영비로 운영에 쓰고요. 포함시킨다고 하면 또그 받는 거 나머지 아닙니까? 비용은 클린 UC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사이트 가보시면 아시겠다시피 11년째 그냥 제 유신님이 사비로 저는 운영비를 그래요. 쓰고 내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유신님. 그냥 유신님이 내가 이루지 여러분하고 약속한 거를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해서 없다라고 허위사실 항상 유포하지 유감이 말라고 됐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저는 약속한 적 없습니다. 난 그런 걸로 약속이죠, 시청자랑 그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작을 하겠다고 한게자 약속 아니에요? 코무새님, 그 약속이라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까 유신님. 내 그걸 목표를 아니까. 얘기한 거예요. 상반기에 무조건 제작을 하고 싶고 지금 마음도 변함이 하고 없고. 싶고가 아니라 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사자 TV가 자 무조건 생각은 한다 그랬어요. 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시청 그러니까 이랬던 시청자들이 너희 코무새님, 제가, 그거 자, 예를 형하고 들어, 관계 없이 자, 무조건 들어보세요. 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느 제작사의 대표 감독이에요. 근데 그 제작사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올 유신님 왜 초에, 이렇게 변명이 많냐고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내가 약속을 얘기 안 지키지 들으면 끊을게요. 못했으니까 얘기 끊을게요. 다시 그냥 돌아가는 말 한마디 거니까 하는 게 그렇게 끊을게요. 어려워요. 뭐냐면, 그 대표 유감이다라는 말 감독이, 한마디 하는 게 자, 그렇게 그 어려워요. 대표 감독이 올해 이 작품을 제작을 시청자하고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지 이걸 목표로 못했기 반드시 때문에 제작하고 유감스럽다. 그 싶습니다. 라고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했어요. 어려워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제작사가 재정상 재정상의 문제가 생겨. 코너 계획했던 거 4대 계획 유신님 아니 저희 지출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그 계획을 시청자하고 논의해서 결정했어요. 4대 계획 모였어요. 자, 코무새님. 자, 코무새님. 내가 그 계획을 세울 때 시청자랑 논의를 했어요. 모였냐고요. 자, 그냥 여기서 종료할게요.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주고받아야 되는데 얘기를 해봐야 발전이 없으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4대 계획이 자, 먼저 내가 질문을 먼저 했어요. 코무새님, 내가 질문을 먼저 했어요. 제가 올해 4대 계획을 했을 때 시청자하고 상의하 결정한 겁니까? 뭡니까? 올해 4대 계획 뭐 얘기해요? 내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하세요. 제가 올해 4대 계획을 준비할 때 시청자와 상의해서 논의해서 약속해서 결정한 겁니까? 그러면 그거 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사다TV 대표로서 올해 이런 목표가 있다, 내가 계획이 있다라고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매년 지키는 계획이 예, 하나도 없잖아요. 반 이상 그러면 그걸 빈미로 후원을 받잖아요. 반 이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자 지금 그걸 빈미로 후원을 자 코무새님 기본 운영에 포함되는 코무새님 그러니까 이런 코무새님 코무새님 이러니까 본인한테 그러니까 코무새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4대 중대 발표할 때 자 코무새님 자 4대 중대 발표할 때 후원 많이 받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후원하신 분들은 매달 꾸준히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입을 대동강기를 확 그냥 확장공사를 해보려니 거짓말 입 주둥이로 하는 거예요. 신뢰를 얻고 한 거 아니라 그 후원한 유신님은 그냥 안 지키면 알지 이거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회사가 목표를 아, 세웠을 때 아파서 자 펑크가 나 코무새님 외부 펑크가 나 코무새님 코무새님 자 그 JYP에서 그러니까 매년 계획을 사올 때도요 자 JYP에서 자 코무새님 JYP에서도 큰 기획사에서도요 1년 플랜을 짜가지고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사를 운영을 못 해봤으니까 그냥 동네 양아치 수준으로 또라이 수준이니까 모르겠지만 회사라는 거는 플랜을 목표를 세워요. 연초에 그걸 프로젝트를 해서 한 다음에 그거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지켜준 게 많죠. 뉴스 커뮤니티 개편도 지켰고요. 새로운 클린 UCC 홈페이지 만든다는 것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본인은 유신이 뭘 지켰나는 관심이 없어요. 유신이 뭘 못 지켰나 뭘 못했나 이것만 까다 보니까 4대 계획에서 매년 2개 이상 4대 계획에서 2개 이상 지켰다는 걸 모르죠. 클린 UCC 새 홈페이지 만든 건 알아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클린 UCC 홈페이지 만든 거요? 네, 새로 개편한 거 아시냐고요, 몇 달 전에. 아, 새로 개편하셨어요? 네. 그거 맨 처음에 그거 여러 사람한테 열정페이 받아서 만드신 거 거기 회원 가입해가지고 서명하라고 해가지고 자, 또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또 따자가 자, 또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그 클린 UCC 지금 개편하신 건가요? 클린 UCC 첫 번째 만들 때 열정페이가 아니라요. 킹캐시 열정페이죠. 그 양성희님이신가요? 아니요. 킹캐시라 그것도 며칠 밤새도 꼬박했고 자 들어보세요. 킹캐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킹캐님이라는 저희 매니저분이시고요.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도와주신다고 그때 사자TV 홈페이지 개편할 때랑 같이 해가지고 먼저 도와주신다고 본인이 그 대신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도 디자인으로 먹고 사니까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범위에서만 도와주겠다라고 선을 그으셨고요. 그게 고마워서 그때 킹캣님 고양이 맡아가지고 지금 몇 년째 제가 키우고 있어요. 시청자들 보고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 서명하라고 얘기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서명은 그런데 몇 개월 때 자 코무새님 또 거짓말을 그 하셨어요. 자 정치가 됐잖아요. 자, 또 운영이 안 됐죠. 또 거짓말을 하셨어요. 자 뭐냐면 이번에 지금 개편했다고 자 코무새님 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할까요? 자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방치를 한 게 아니라요 킹캣님이 개편에 그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고양이 맡아가지고 지금 또 변명 아니 맞아.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킹캣님이 잠수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삼복이 맡긴 다음에 이번에는 또 그분 탓이에요? 아니요 맡기고 나서 그분 탓이야? 아니요. 잠수를 타셨는데 그거의 디자인은 그분이 잘못한 거네요. 아니요.
그 디자인에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개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외주를 줘서 개편을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 거고요. 그래서 새롭게 그러니까 다 바꿔서 산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과정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 이후로 클랜 그 UCC 캠 그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잖아요. 아,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의 원래 목적은 제보를 받는 거예요. 연락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보 연락처를 자, 두 번째는 몰랐어요. 아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끝나서 두 번째 아니요 실패가 아니라 홈페이지는 계속 운영이 됐는데 그 홈페이지가 있는 것조차 사람들이 몰랐다. 아니요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하면 뜹니다. 자 그리고 아, 제보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고요. 방송 중에 그런 얘기도 안 했고 아니요. 그러다가 이번에 자 코무새님 자 개편한 지 꽤 됐고요. 자 코무새님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거기서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이고요. 제가 서명을 받은 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입, 입을 열고 열정 페이 한 거 아닙니까? 아 열정 페이가 아니라 본인이 자청해서 시청자들한테 그 정도로 또 시청자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아 진짜 말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킹캐님은 좋은 취지에서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신 건데 그거를 계속 열정 페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분 그 고마움에 그 고마움에 킹캐님이 기르셨던 고양이 7년 동안 길렸던 고양이를 제가 맡아서 삼복이를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니까 자꾸 무슨 열정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전문가고 프로페셔널한 분이고 본인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고 프리랜서로서 본인이 사실 시간이 날 경우에만 도와줘서를 한 건데 마치 무슨 내가 부려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게 하나도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열정팽이도 아니었고 뭐가 안 맞아요 유신님 아니 그분이 먼저 도와준다고 하신 거라니까 프리랜서인데 그리고 나는 고마움에 말로 얼마나 유신님이 뭐 탑 이제 그 열정페이 그거에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아니요 사실 그 유신님이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으신 것 같은데 무수히 많은 열정페이와 많은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자 유신님 방송에 앉아서 하는 게 코무새님 코무새님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투덜투덜 대고 코무새님 제가 열정페이로 먹고 살았다는 건 허위 사실입니다. 고소합니다. 진짜로 내가 누구를 열정페이로 이용하던 거야 먹고 살... 내가 어떤 사람을 열정 아니 오버가 아니라 어떤 노동자를 열정페이로 이용했죠?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후원 아무것도 안 하고 열정페이나 후원으로 먹고 살았다고. 자 코무새님 자 코무새님 자 코무새님 앉아서 방송에서 12시 되면은 다시 게임 방송. 자, 코무새님 본인 게임 방송 시시각각 자 코무새님 제가 질문을 하게 그러다가 후원 안 나면 또 투덜투덜 돼. 자, 코무새님 계속해서 이렇게 앵무새를 하면 음소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경고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앉아서 편안하게 방송을 했다고요. 자, 그럼 코무새님 한번 해보시고요. 본인은 주제도 안 되고 본인은 방송 열어놓고 방송 해봐야 누가 듣지도 않아요. 누가 그런 버러지 같은 얘기를 듣겠어요. 아무 김밥, 내용도 없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또 과거사 얘기하면 차단입니다. 또 내가 그랬죠. 본인은 뭐 좀 정신 좀 착란 증세가 보여요. 뭐가 있냐면 계속 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김밥 천국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고를 했어요. 아, 아니요. 이제 전화 끊을 거니까 자, 전화를 어차피 끊을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김밥 천국에 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 착란 증세가 있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다 갑자기 김밥 천국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분들도 열정페이로 왔다는 얘기예요. 자, 코무새님 자, 그분들도 예... 열정페이로 유신님 그거 뭐야 그거 하는데 캠페인 하는데 동참한 거 아닙니까? 열정페이로 무고수. 자 코무새님 자 그거, 음소거 할게요. 어쩔 수가 그거... 없습니다. 자 코무새님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할게요. 집회 참여는 원래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천박하고 무식한 놈아. 원래 집회에 참여할 때 돈을 지급하는 게 이상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버이 연합이나 이런 쪽에서 정경련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고 참여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회 시위에 참여할 때 대가를 지불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지불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게 열정페이라고요? 정말 무슨 일베에서 나왔어요? 일베충이에요? 아니 뭘 말이 통해야 되는 거지. 시위 집회법에 대가를 지불하게 못하게 돼 있어요. 차비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거를 지불하면 그거는 그 뭐라고 하지 기획 집회죠.
그러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하면. 원래 시위나 집회는 그 취지에 동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실제 클린 UCC 집회는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강제로 동원한 게 아니라 집회를 하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십시오라고 공지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열정페이라고요? 그러면 재작년에 박근혜 탄핵 집회에 나왔던 수백만 명이 열정페이입니까? 아니 무슨 유신을 까고 싶어도 좀 천박하고 무식한 소리는 못해. 그리고 그때 당시 분명히 김밥천국이 아니라 충무김밥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어요. 계속 김밥천국. 그게 일베충의 논리거든요. 어? DC충의 논리고. 아니 시위 집회에서 대가 지불 안 했다고 열정페이라고 하는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유신님은 그렇게 멀리 땅끝 해남에서 온 사람들 또 그냥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유신님은 그러니까 다른 BJ의 열정페이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찾았습니까. 이런 돌대가리하고 뭔 얘기를 해요. 지방에서 시위나 집회는 아니 해남에서 왔던 미국에서 왔던요. 그렇게 주기가 어려워. 선생님 해남에서 왔던 유신님이 얘기할게요. 해남에서 왔던 미국에서 왔던 촛불 집회에 참여한 분들 페이 지급된 사람 없습니다. 누가 돈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밥도 원래 안 돼요. 밥도 그러니까 그걸 사주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자 코무새님. 그러니까 매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열정페이를 받고도 그냥 나무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무새님 열정페이는 그러니까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열정페이에 대해서 코무새님. 그게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누구 자식인데 진짜 불쌍하다 정말. 나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는 진짜 불쌍하네. 아니 열정페이가 무슨 말인지를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무식하게 물어붙이네. 집회나 시위는 열정페이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신님은 뭘 항상 할 때 항상 많은 후원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아니 말귀를 못하지 아니 저도 그때 집회할 때 누구한테 집사 갈 때도 전단지 돌려달라면서 시청자 같이 가고 박국분님 운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같이 가 물론 코무새님 같은 거 사셨겠죠. 아니 코무새님 유신님 뭘 할 때마다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코무새님 지스타 갈 때도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자 코무새님 유신님만큼 뭘 할 때마다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DJ가 어디 있습니까. 자 코무새님 다른 사람은 더 많아요. 할 때마다 유신님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코무새님 DJ가 어딨냐고요. 자 코무새님 예를 들을게요. 아프리카 TV 망치 자원봉사자를 뭘 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들려고 하잖아요. 코무새님 코무새님 집회할 때도 자원봉사자 필요하다. 얘기 들을 생각 없죠. 얘기 필요하다. 저기 아까 영화 찍을 때도 자원봉사자 필요하다. 자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아까 열정페이에서 개박살나니까 또 정신 창단 증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볼게요. 아프리카 TV 망치 부인님 예전에 전국 투어하면서 방송하실 때 그 팬들이 와가지고 다 도와주셨습니다. 어? 장소 섭외나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셨고요. 운전해주신 분도 있고요. 망치 부인님 유튜브랑 그 팟캐스트에 아무 대가 없이 업데이트 해주신 분 몇 년째 있습니다. 누가 왜 그 도와주신 분이 왜 없어요? 본인 의사대로 페이를 막 받고 막 출퇴근하고 이런 일이 아닌 이상 본인들이 그 지역에 살거나 본인들이 뭐 같이 가고 싶거나 그럴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일회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스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면 제가 식사 제공이라든가 간식 제공이라든가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있냐? 다른 게임 BJ도 있어요. 다른 게임 BJ 뭐 모임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 매니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거나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현무.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MBC 그 라디오 공개홀에서 팬 그 미팅 했죠? 그때 어땠습니까? 어? 거기 팬 공식 팬카페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접수 받고 거기서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페이 받고 도와주나요? 팬으로서 도와주는 거지. 그 경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것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유신이 어떤 목적으로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팬의 입장에서 팬심으로 와서 딱 도와줄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십니다. 그 이상 생업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팬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취지에 공감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열정페이로 하게 되면 나는 더 좋아요. 트위치 TV, 유튜브, 아프리카 TV, 팬미팅 뭐 할 때 도와주면 다 딴지 걸 수 있잖아. 어? 그거를 마치 무슨 노동을 착취하고 무슨 열정페이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천박한 거고요. 실제로 도와주신 분도 많이 없고요. 예전에 토마스님이 지스타 가실 때도 서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운전, 그러니까 본인도 부산에 간 지 오래됐고 지스타 처음이니까 거기에 함께 하기로 동의하고 오신 거고 본인이 먼저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단지 뿌리신 분들도 그분들이 자처해서 오신 거고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내가 강제적으로 무슨 열정페이로 이용해 먹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식사라도 간식이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나름대로 근데 마치 유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상전 노릇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어? 그렇잖아요 지난해 지스타도 제가 팬정보 했는데 많이 안 오셨지만 제가 다 부담했지 않습니까 고마워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도망갔습니다 드디어 이 앵무새 이 코무새가 전화하면 그 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진화 그러니까 그냥 미친 사람 널뛰기하듯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어하지 않으면 답변을 못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서울에 37입니다. 서울에 37이요? 네. 네 말씀하세요. 또 계속 지금 뭐 하수연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어 초코파이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어 팝콘TV에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수연을 또 하세요? 아, 내가요? 예? 예. 아니 코무새 얘기를 듣고 못해 한 말을 또 하잖아 계속. 한 30분 얘기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오토리버스처럼 대도서관 이기려고 한다고 해놓고는 목표 삼아놓고는 왜요? 그냥 그 얘기 다 20분 동안 얘기해놓으면 다른 얘기하다가 도망가가지고 다시 대도서관 얘기하고 갑자기 7, 8년 전 얘기하고 반복될 수밖에 없죠. 유신님이 제일 잘하시는 아니요.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죠. 맨날 똑같은 얘기하던데 맨날 아니 저기요 얘기하고. 자 네? 닉네임 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질문을 안 하면 답변을 똑같은 답변을 안 하죠.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죠. 천리안 얘기하고 자 닉네임 코동일 네? 네 맨날 똑같은 이야기한다. 그럼 본인이 좀 다른 얘기를 하시죠. 보니까 네. 똑같은 얘기하는데 30분씩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 근데 그럴 최근에 보니까 아 최근에 보니까 예. 전화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요 이전에 근데 전화가 많이 올 때도 코무새는 기본 30분은 해 먹었어요. 뭐 코보핏 그 다음에 뭐 코등이 이런 왜 애들은 통화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얘기를 왜 내가 내 마음이죠 그거는 내가 통화를 하고 안 하고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싫은 사람하고 왜 통화를 계속 하고? 아니 내가 방송 전화 배틀을 하는데 싫은 사람 가려서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소연하면서. 아니 그 코동일님 제가 드리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통화를 하냐 안 하냐는 진행자의 결정 사안입니다. 네가 참여할 게 아니에요 참견할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과 악이라고 이제 시청자들이 맑은 시청자분들이 선과 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유신님은 선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당신이 밥을 처음에 먹고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되네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거 먹는데 자 코동일님 바보야? 자 코동일님 너는 바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앞전에 저희 그 전화 배틀은 구분이 됩니다. 앞전에 브리핑하고 뒷전에 전화인데요. 브리핑은 진지하고 뒤에 전화는 개그입니다. 대부분 저는 개그로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앞에 주제 한 내용 개그로 부모 욕을 해요? 아니 들어보세요. 난 부모 욕 한 적 없어요. 코동일님 가정교육 얘기한 거고요. 본인도 가정교육이 없네요. 자 코동일님 자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시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본인도 앵무새예요? 프로에서 가정교육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다 합니다. 다 해요. 아니 가정교육 기본을 안 지키면 가정교육 못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정도는 얘기해도 아니, 돼요. 그게 개그야? 그런 개그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개그 한다고 그래서 배틀 한다고 그랬죠? 자, 코동일님. 코동일님, 내가 개그맨이에요? 왜 당신한테 개그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너를 들어서 던져버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보라고. 어디 개그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왜 개그를 해요? 전화 배틀인데. 예를 들어보라고.
어? 내가 얘기한 건 뭐냐면 뒤는 100개가 아니라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자 코동일님 하나만 코동일님 자 내가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면 음소거 할게요. 내가 진행자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진행자예요. 정신 착란 증상이 보이지 마시고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진행자라고요. 아니, 아저씨 술 처먹고 전화해 가지고 뭐 오늘 어디서 들었나 보죠? 가정교육 못 받았냐는 얘기? 파풀이 하시는 거예요? 가정교육 못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팩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앞전에 제가 얘기하는 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비판할 때는 근데 예를 들어보세요. 코무세가 앞에 제가 브리핑했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나요? 없죠. 7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5년 전 얘기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코무세를 얘기했지만 유신님도 똑같이 하고 계시네요. 자, 코동일님. 자, 안 하시잖아요. 코동일님, 일단 제가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그 시간팔이 하지 마시고. 개그라면서요, 전화 개그. 그 성향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있다면서요. 전화 한 사람들이 다 비정, 대부분 비정상이잖아요. 꼴통이고. 아니, 전화는 대부분 양아치고 또라이인데, 거기에 받아준다는 얘기죠. 아, 제 정상적인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부모 욕을 하는 게 개그다. 아니 나는 그걸 부모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을 비판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냥 또라이한테 또라이다, 양아치한테 양아치다라 그러면 그게 욕이에요? 말씀하신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잘 맞죠. 개그가 왜 비판이에요? 내 말은 뭐냐면 그 생각으로 받아들여야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정신병원에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고 비하랑 똑같이 지금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코동일님. 부모 욕은 비하지 어떻게 비판이에요? 코동일님. 그러니까 그럴 욕을 그게 욕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본인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양아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라는 거잖아요. 그 동지 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코무세한테 양아치 수준이다 그러면 다른 양아치 아닌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이 기분 나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 수준이 정신 수준이 코무세하고 동일한데 그것 때문에 동지의식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그게 부모님 얘기가 욕이 아니네.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거는 얘기할 수 있죠. 제 나이에서. 왜 내 나이에서 그 얘기를 못합니까? 그 유신님도 가정교육을 엄청 못 받았는데 부모님 왜 그렇게 귀엽대요? 아 전 상관이 없어요. 야 정신 역시 정신 착란 증상이 보이네요. 뭐냐면 본인이 아까 그랬죠. 말을 계속 그러니까 말을 피해도 정신 코동일님 코동일님이 지금 정신 착란이 일어난 게 뭐냐면 아니 본인이 아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본인이 뭐라고 창란증 닉네임 코코 창란 네 정신 예 창란 증상 심각 자 뭐냐면 자 음소거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도저히 뭐 체크 이게 안 되니까 본인한테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코무세가 아무리 잘못해도 가정교육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부모욕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본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유신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얘기하셨죠. 언행일치도 안 돼. 근데 저의 주장은 동일하죠. 가정교육 못 받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나이다. 내가 뭐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난 그걸 유지하고 있고. 근데 본인 게 안 먹히니까 정신 착란을 보입니다. 유신 너도 가정교육 못 받았지. 본인이 주장했던 걸 본인이 깼어요. 누가 정신 착란입니까? 어? 본인이 아까 전까지 코무세가 뭐라고 하든 부모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가정교육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놓고는 본인이 말하다가 막히니까 너 유신이도 가정교육 못 받았는데 이지랄고 있는데 누가 정신 착란이라는 얘기죠. 어? 이미 뭐 결정은 났고요. 유신님. 네? 네. 왜 사람들이 유신님을 싫어하냐면 아니 나 싫어하고 상관없어요. 응?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게 아니라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코창란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상당히 꿀뼈가 있단 말이야. 아니 상관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따지겠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유진님 뭐 맨날 힘들고 저기요. 맨날 얘기하는 나보다 더 인기 많은 나보다 더 인기 많은 자 들어보세요. 나보다 더 인기 많고 지지율 많은 김어준, 정봉주, 뭐 주진우 이런 애들 봐봐요. 걔들 안티 졸라 많아요. 그 사람들도 나보다 지지자 많고 인기 많은 사람도 안티가 바글바글한데 내가 뭐라고 안티가 없겠어요? 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어준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지지자가 많지만 안티도 그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나 지지에 따라서 그만큼 적도 많은 겁니다. 아니 나라고 해서 안티나 악플러가 없겠어요? 생긴 거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적이 있어요. 노무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유신님, 제대로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유신님. 지금도 욕먹고 있잖아요. 욕한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일베에서. 죽은 지 한참 됐는데도. 비유를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같은 커리어여야 되는데 항상 유신님은 같은 커리어가 아니라 자 그거는 아니,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칸방에 살지는 않잖아. 그 사람들이 고양이랑 얘기하고 고기랑 얘기하고 살지는 않잖아. 자 코창 근데 어떻게 아니, 같은 비유를 하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자 음소거 됐고요. 본인이 왜 정신착란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는 오피스텔입니다. 어떤 사람을 까기 위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여기는 오피스텔입니다. 누가 봐도 오피스텔이고 주소도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여기를 단칸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곡하잖아요. 고양이하고밖에 얘기를 안 한다. 내가 방송을 하루에 6시간씩 하고 있는데 전화까지 받고 막 취재도 다 하고 기사도 쓰고 있는데 고양이만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신의 삶을 유신의 활동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뭐 국회 방송이나 다른 언론사에 인터뷰하고 고발하고 부천 어미서에 가서 고발하고 인터뷰 기사 뜯는 거 다 왜곡하고 축소하고 유신은 단칸방에서 고양이하고만 얘기하고 있다. 아니 그런 은둔형 외톨이나 히키코머리가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20년 동안. 그러니까 유신이 하는 모든 활동이나 해온 일들은 축소하고 왜곡하고 어? 유신이 뭔가 좀 꼬투리 잡을 건 이건 극대화시켜가지고 유신은 문제가 있다. 비판하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코무세나 코창란처럼 극단적으로 그냥 막 자기가 조작해가지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한다고 시청자들이 믿을까요? 당신 같은 인간들이나 믿지? 창란 증세 있는 사람들이나? 유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당신들까지 까면은 그거 지지하면 본인까지 정신 이상자가 되는데 뭔 소리야 또. 계속 뭐 옹알이라고 있어 이제.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요. 네? 주고받고 하시라고요. 본인도 37살 먹었는데. 지금 유신님 혼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계속 기다렸는데도 계속 하소연하고 있는데 뭐 어떡하란 거야 나한테. 아니 본인이 창란 증세를 계속 보여주시니까. 창란요? 발음 좀 똑바로 해주세요. 창란 저승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창란 증세요. 창란 증? 창란 증세. 창란증이잖아요. 창란증. 아니 그냥 닉네임을 네? 코 창란으로 해서 창란 증세가 있다고 해서 코 창란. 네, 네. 발음 좀 똑바로 해주시고요. 네, 나한테 발음 네? 지적을 네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의견 마무리 하시죠. 아니 당신이 맨날 하는 거 내가 똑같이 지금 몇 개 해보는 거야. 아 난 그런 짓을 안 해. 맨날 할 거 없으면은 사람 비꼬면서 맨날 그러잖아. 아니 내가 보기에는 네? 코무새가 알을 까서 알에서 부화된 것 같아요. 뭔가 앵무새가. 그리고 유신님, 네. 유신님 맨날 뭐 그 김밥 천국이 아니라 충무김밥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유신님 잘못된 게 뭐냐면요. 자꾸 그 5만 원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유신님. 개소리 네? 할 필요가 없이. 그때 9명에 정확하게 9명에 라면 2천 원씩 해가지고 18,000 원에다가 김밥 4줄 해가지고 4천 원이에요. 그래서 23,000 원인데. 왜 5만 원으로 지금까지 도 포장하라고 자 코창나님 만약에 제가 5만 원 가까이가 아니면 사다TV 대표에서 사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어디에 가서 올림이면 4만 5천 원이 넘으면 5만 원에 아니요, 가까운 거예요? 아니요. 4만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5만 원 가까이 아, 나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조금 내렸네. 아니요. 4만 얼마죠 유신님? 아니요. 4만 얼마가 내가 나왔고 이거는 진짜로 아니 자 그냥 추적수로 얘기 자 코창나님 뭐 할 말 없으면 코창나님 유신님 그때 당시에 라면 2,000원이에요.
그래서 아홉 분이셨죠. 18,000원에다 김밥 네 줄이었어요. 라면이 23,000원이나. 자, 여보세요. 라면이 2,000원이라 거기가 강남권이었어요. 강남권 내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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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방역하고 유신님 서울을 잘 모르시죠. 내방역이요. 내방 엄청 멀답니다. 내방역. 예? 내방역이요. 대방역이요. 내방역은 유신이 내방역이. 밟아버리고 싶네 진짜 정말. 방송이겠지. 대방역이 아니라 내방역이요.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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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방역이요. 어디 무슨 방? 정신 창란이 진짜. 아니 내방역이라고 하니까 자꾸 대방역이라고. 아, 오늘 분위기 띄워주네 내가. 아, 약이나 참. 드세요. 병원 가서 입원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유신님 말 돌리지 말고요. 23,000원이니까 자꾸 5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자 코창나님 자 23,500원이면 제가 사다TV 대표에서 사임한다니까요. 사퇴한다니까요. 아 이건 뭐 한 25,000원 26,000원. 아니요 5만원 가까이 나왔고요. 4만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5만원이라고 한 거예요. 어 그렇게 정확히 기억을 하세요? 예. 저 그거를 동영상을 본 사람으로서 왜 기억을 하냐면 아 들어보세요. 아니 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신님? 아니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잠깐 왜 기억이 나냐면 알았어요. 왜 기억 하면 뭐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유신님이 선빵으로 난 라면 이랬어요. 자 네? 아직도 기억나. 그 충격이 아직도 기억나. 자, 소름이 끼쳐가지고. 자, 코창나님. 난 라면. 코창나님. 그때 당시에 제가 라면 먹 그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말 정해진 밤 시간 또 음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충무김밥 사건의 요지는 그날 제가 식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천에 가서. 당시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7개월 동안 별풍선을 못 받았을 때 당시였기 때문에 난장 TV하고 제휴 계약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방송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너무 고마워서 아까 어떤 사람 말대로 고마워서 그 당시 MC 잭이라고 친구가 야, 이렇게 멀리서도 오고 왔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식사라도 하자, 간단하게 하자라고 해서 제가 당시에 이냐라고, 예, 요즘도 가끔 만나는데, 이냐라고 그 카오스 방송하는 그 애가 놀러 왔어요. 1년에 한 번씩 놀러 와서. 그래서 걔한테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충무김밥집이 가까운 집이 있다. 그 식사할 수 있는 곳은. 그래서 그때 나우콘 본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막 짠 그 뭐죠? 부장님이 한턱 쏜다고 해서 다 갔는데 야 나는 짜장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개그나.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 농담을 하고 깔깔깔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나보고 그거 가지고 다른 거 못 먹겠다. 시간이 없어요 뭘 그 밥 먹고 막 이렇게 할 시간이. 그래서 간단하게 가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회에 참여한 사람 외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래서 그 고등학생도 같이 그때 흑돼지라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내가 기억력이 그런 거는 칼 같습니다. 예, 까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구경 왔었. 집회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구경을 와가지고 걔네들 포함해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자 10명이라고 쳐도 전화 갑자기 와. 10명이라고 쳐도 그 금액을 계산해버리고 라면이 뭐 2,000원이었다고요? 서울에서 거기 주요 그게 세무서 있는 곳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김밥도 같이 먹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집회 시위에 멀리서 왔는데 왜 라면 김밥으로 사줬냐라고 항의를 하세요.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웃긴다라는 얘기죠. 원래 시위 집회에는 참여한 사람에게 뭘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무슨 교통비를 준다 뭐 이렇게 꼬셔도 안 되고요. 그 어버이연합처럼 다 끝나고 나서 그 경찰들이 와요.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보고 해산을 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먹고 MC 잭이 그 계산서를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친구야 너 7개월 동안 별풍선도 못 받고 수입도 없는데 이거 신용카드로 계산해서 너 미안하다. 자기가 제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MC 잭이 바로 옆에 던킨앤도너츠에서 음료수를 쐈습니다. 쿠폰이랑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예전에 임범이가 아마 방송을 했었을 거예요. 자기 정지 먹었는데 풀러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MC잭이 사고 이제 한 잔 그 커피 마신 다음에 바로 지하철에서 해산을 했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도 없고 유감 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과거 사에 대해서 까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미 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전화 배틀이니까 지금 받아주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이제 총알이 떨어지니까 또 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자꾸 넘어서는데 저는 충무김밥 사건이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때 저는 7개월째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을 못 받는 상황이었고 제재받아서 한 달 정지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용카드로 그 금액도 결제를 했고요. 난장TV 제휴를 간 맺어가지고 겨우겨우 그거 이제 그 비용 충당하고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충무김밥에서 제가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다르다면 전 사다TV를 없애버리겠습니다. 내가 굳이 그럴 일도 아니지만 추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또 MC잭이 커피 사가지고 또 맛있게 마시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참여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뽕순아가 저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나갔지만 뽕순아 입에서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 모임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MC잭도 그렇고 각자 길 걸어가면서 만약에 뭔가 꼬투리가 있었다면 얘기를 했겠죠. 그 참여자가 10명이나 되니까. 근데 단 한 명도 그 모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처지를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는 받아주는데 이제 좀 구닥다리는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자 일단 설명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래전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차단을 할 테니까 최근 사건으로만 얘기를 합시다. 지겨워서요. 시청자들이 지겨워해. 시청자들이 지겨워해서 아니 유신님이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게 지겨워요. 아니 어차피 저는 답변이 정해져 있는데 답정 5만 원 가까이라고 하다가 다시 내려왔잖아. 4만 얼마로 내려왔는데 아니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8,000원에다가 4,000원 2만 3,000원 자 계속 얘기하실 거면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답변을 했고 5만 원 가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수만 번을 했어요. 충무김밥에 관련해서만. 아니 그러니까 자, 코창나님, 아니요, 그러니까 영수증 있어요? 증인 있어요? 영수증은 유신님이 있어야지 왜 내가 있어? 근데 뭘 가지고 2만 얼마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유신님, 8년 전에 라면 가격이 그냥 끊을게요. 2천원이라고요. 왜요? 그냥 끊을게요. 말해봐야 가치가 없으니까. 아유, 말을 해봐야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라면이 2천원이었대요. 여보세요? 인천에 34. 자, 자기 닉네임 똑바로 얘기하세요. 인천에 34. 닉네임 얘기하시라고요? 한 마리. 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이나 이런 거 하시면 바로 차단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왜 근데 다 말을 안 하네. 무슨 말을 안 해요? 그 얘기를 하려면은 아니 과거사 얘기는 안 한다고 분명히 아니 자 아니 라면 하고 자 코마발림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다시피 얘기 안 해. 충분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 더 이상 답변할 것도 없고요. 똑같은 답변에 질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이 안티마저도 난 라면 그래서 이건 왜 말 안 해. 그러니까 뭐 전화 아까 말했다시피 임수혁 기부 사건 뭐 충무김밥 사건 삼삼 사건 뭐 40대 아저씨 사건 뭐 이런 사건에는 이미 답변을 입에 단내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코바마리님 자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경고를 했기 때문에 차단을 할까요? 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답변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터져가지고 지가 불리하니까 아니요 불리 안 해 불리하게 만들어 보세요. 저 상시고용인 가지고 7년 갔는데 결국은 위헌 판결 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잖아. 얘기할 시간을 줘야 내가 말을 하지. 아니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앞전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얘기해보라면 지금 아니요 과거사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이제 지긋지긋해 하기 때문에 그만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도 많은데 왜 닦아 이건 얘기 안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든 별 지장이 없으니까 하셨네요. 인데 데이터 없죠.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죠. 끊게 자 차단할까요. 전화번호 차단할까요.
전 분명히 아니, 알았어,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안 한다고. 이미 이 규정은 전화 배틀에 있었어요. 아니 코반마리님, 코반마리님, 제 방송 본지 얼마 되셨어요? 아, 그거 왜 말해야 돼 내가? 근데 이거 금지 규정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잖아 이미. 지금 물 타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고. 난 노코멘트 할게. 아니요, 물타기 하시잖아 지금. 그치? 코무새가 얘기를 하니까 물타기 해가지고 본인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왜? 금지니까. 그래서 가끔씩 제가 답변할 흥분했어. 필요성이 흥분하는 게 아니라 지겹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입막음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입막음이야. 자 코반마리님, 임수혁 기부 사건이든 저 충무김밥 사건이 터트리세요. 사건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터트리라고 터트려서 내가 책임질 게 있게 만드세요. 전 환영입니다 얼마든지. 아니 나는 임수혁 기부 사건을 말한 적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 과거 사건에 대해서 금지를 했다고 이 돌대가리야. 왜 임수혁 기부 왜 찔리는 거 있어? 아니 과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다고 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돌대가리야. 좋은 말로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좋은 말로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돌대가리 그 예를 든 거 아니야. 그냥 라면 했는데 닥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라지. 아휴 정말 벌어지더라고 얘기하기 정말 힘들다 진짜. 돌대가리더라고 얘기하기 진짜 힘들다 돌대가리. 아니 얘네들 그냥 뇌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 까야지. 아니 오늘 사건도 몇 개를 얘기했잖아. 별풍선 일을 100만원 제한 뭐 어?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니 최근 사건도 엄청나게 많고 많은데 10년 동안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게 돼가지고 나한테 피해가 오거나 내가 고통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는. 어? 뭐 기사 한 줄 난 적이 없고 문제도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10년을 좀 닥쳐주세요. 얘기 좀 할게요. 자 잠깐만요. 코 누구였지? 코 보피. 자 주제고. 자 들어갑니다. 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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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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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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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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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주님 뭐가 그렇게 캥기는 게 많아서 사람들을 입막음하세요? 입막음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소리하는 것 같은데요? 시청창 보면? 아니요. 터트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얼마든지 퍼트리세요. 곧 있으면 이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다 고소 고발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부에서 퍼트리라고. 근데 내 방송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만 10년 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사건도 많은데. 변호사 고용할 돈이 생기셨나 봐요. 변호사 고용한다고 하시는 거 보면. 아니요. 그 사람들 처벌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충당을 해야죠. 아 그러면 그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변호사 고용하신다고요? 아니요. 요즘은 전자민사도 빨라가지고요. 전자민사소송 하면 금방 끝납니다. 이수님 표정이 되게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황을 내가 왜 해요. 당황버섯 같은 인간아. 유신님 사실대로 변호사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좀 말을 받으셨잖아요. 오늘만에도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유신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11,000원 벌었어요.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사다TV 유신쇼 전화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커뮤니티 뉴커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시.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 개그맨 최군, 철구 등 인기 BJ들의 군 우혹을 파헤치는 트루스최 지난해 7월 새야집
성폭행 사건과 동액 자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액트루가 함께합니다. 아, 어떤 미친 또라이가 자꾸 전화질을 해가지고. 또라이들이 자꾸 전화를 해. 누구야 얘들은.